네, 안녕하세요. 총알령단원의 어린이 회원 여러분, 제임스 본드 선생님의 재미있는 1분 썰입니다. 자, 오늘의 1분 썰은 1등 또는 성공. 여러분은 지금 1등 해야 되고, 또 이제 다 크면 또 나중에 성공해야 되잖아요. 자, 1등 하거나 성공하면 좋은 점 되겠습니다. 당연히 더 행복하겠죠. 당연히 더 행복하는데, 옛날에 중하위권 학생들 보면 이런 학생들 많잖아요. 사춘기, 중2병 거치고 나서, 아, 난 그냥 지금이 좋아요. 뭐, 난 지금이 좋은데, 뭐 1등 할 필요 없어요. 나 공부할 필요 없어요.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는 게 조금 보이죠? 아, 1등 하면 당연히 자기도 하고 싶으면서 아닌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 거지. 왜? 공부하기 싫으니까. 또 이제 좀 자신감도 없고 그러니까. 나 삐뚤어질 거야. 막 이러면서. 자. 브라이언 트레이시가, 제가 좋아하는 그 브라이언 트레이시 아저씨께서 뭐라 그러셨냐, 1등 하면 좋은 점 뭐라 그랬냐면요, 자기가 최고가 되면은 최고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그랬어요. 최고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. 예를 들어서 이승철 씨가 옛날에 그런 얘기 했었는데, 이승철 씨가 방송 나와서 류승범 씨가 한참 뜰 때, 그 7번방의 기적인가 뭐, 류승범 씨가 뜰 때 전화해가지고 그냥, 아, 저 이승철인데 한번 식사하고 싶다 그랬더니, 어, 류승범, 아유 선배님 존경합니다 그러면서 딱 와가지고 식사하고 또 이렇게 친해지고. 야, 자기가 원하면 그냥 만날 수 있는 거야. 만약에 제가, 어, 유승범 씨, 저 제임스 본드예요 그러면, 유승범 씨가, 본드? 아니 저 본드 안 사요 이러고 끊을 거 아니야. 또 제가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은, 제가 1등이 된 건 아니지만, 그 저는 이제 그분을 뵈러 갔었죠. 제가 좋아하는 우리 김철의 사장님, 세이펜의 김철의 사장님을 뵈러 갔었는데, 세미나 이제 참석해가지고 잠깐 곧 끝나고 나서 잠깐 뵈려고 갔는데,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 김철의 선생님이 우연히 제 옆에 딱 오신 거예요. 어, 되게 어, 기쁘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사인도 받고.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앞에 계셨던 분이 그 어디 김영식 사장님이야. 그 천호식품에. 그러니까 그날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, 야, 이렇게 내가 그 책으로 보고 영상으로 보고 이랬던 막 존경하는 분들을 직접 이렇게 만나서 어, 사인도 받고 얘기도 하고. 야, 이게 되게 그 행복감이 느껴지더라고요.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뭐라 그랬냐, 1등이 되면, 자기가 최고가 되면 최고의 사람을 만날 수 있다. 저는 지금 단어에 지금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, 단어 최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지금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. 다른 분의 최고의 분들을 저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분들이 안 만나줘서 그렇지, 최고가 되면 최고를 만날 수 있다. 그리고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끼리만 친분을 쌓잖아요. 자기가 뭐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만날 필요가 없으니까. 또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고, 언제든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고, 1등이 되면 그래서 더 행복을 느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나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자, 뭐 제가 이야기한 것보다 아마 훨씬 더 좋은 일들이 많을 것 같아요. 최고가 된다는 건 스스로에게 정말 대단한 만족감을 주겠죠. 자, 여러분도 한번, 지금은 뭐 단어의 최고, 지금은 영어의 최고, 공부의 최고, 그리고 나중에 인생에서의 최고, 사업에서의 최고 되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오늘의 1분 썰 여기까지입니다.